이거 몇 시에 됐어요? 짜잔, 9주차 초음파 사진을 찍어왔어요. 탯줄이 생겼고 팔다리가 꽤 길어졌어요. 척추도 생겼고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제 3주 뒤에 병원에 오라고 하네요. 차병원에서 받은 삼호수첩이에요. 열어볼게요. 짜잔, 맘스 다이어리 위에 요런 펜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짜잔. 근데 임신했는데 첫 번째 선물이네. 나도 선물 안 했는데. 맞아. 엄마가 임신 축하 선물로 꽃다발 줬어요. 콩은 언제쯤 먹어요? 어? 잘라줄게. 아니, 시간이 금방 갔다. 이거 약간 매콤이구나. 어우, 뜨거. 뜨거. 초콜릿. 초콜릿. 나는 아빠는 출근하고 저 혼자 늦게 일어났네요. 엄마가 아침 먹을 거? 방울토마토, 단호박, 감자, 사과. 이건 피자 같아요. 엄마 잘 먹을게. 마지막 질정. 드디어 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가주사. 오늘로 끝입니다. 또 짬뽕을 먹으러 왔어요. 요새 짬뽕이 땡기네요. 물론 계란, 생선, 해물은 하나도 못 먹고 면이랑 채소만 먹고 있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지렁이다. 나 이거 검정 고무줄인 줄 알고 만졌다가 기절할 뻔했잖아. 여기서 이 수국에서 자꾸 저 지렁이가 나와요. 떡볶이, 김밥, 이거 비빔만두, 야채, 이거 비빔만두, 우동. 엄청 많아. 짜잔. 엄마가 아침에 차려준 아침이에요. 감자, 요거트, 사과. 잘 먹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하고. 배고파라. 아, 밥대를 놓쳤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복숭아. 일어났구나. 아침 해놓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내년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또 갈 것 같아. 다시 조금 낮춰야 돼요, 부모님. 짜잔.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우리 엄마 아침 밥상. 감자랑 단호박, 토마토 주스. 블루베리랑 샤인머스캣, 요거트, 사과. 잘 먹겠습니다. 엽기 떡볶이 시켰어요. 로제 떡볶이에 분모자 추가. 그리고 김말이랑 야채튀김, 단무지. 너무 배고파요. 빨리 먹게요. 어디 봐봐, 분모자. 분모자! Yes. 떡, 오뎅, yes. 냄새 완전 죽여. 배고파, 배고파. 서울로 돌아왔어요. 와서 샤인머스캣 먹으려고 꺼냈어요. 남편이 먹으라고 사다 줘서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맛있다. 내 아침 식량, 감자랑 단호박. 남편이 나 서울 온다고 이렇게 삶아줬네요. 잘 먹겠습니다. 낮에는 유튜브 보면서 왕뚜껑 라면. 아, 라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네요. 지금은 면만 땡겨요. 간식. 모닝빵에 딸기잼 발라먹어서 먹으려고요. 점점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내자.